캔버스 화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,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올레드는 극사실주의다. 2005년 무렵부터 인공풍경 연작을 시작하게 됐는데요. 그 인공풍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산수와 매화도, 책가도 등이 모티브가 돼서 크리스탈 보석이나 진주 등을 덧붙여서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림이에요. 수십만 개가 되는 크리스탈을 한 화면에 붙일 때 그것을 붙여가는 방식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배열을 한다는 것인데요. 크리스탈이라는 재료가 28면의 커팅 단면이 있기 때문에 감상자들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다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보다 더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빛의 그 풍부함을 느낄 수 있어서 마치 북극의 오로라처럼 일렁이는 어떤 신비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. 올레드 TV를 통해서 본 내 작품이 와, 이렇게 생생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? 아주 작은 자발광 픽셀들이 모여서 빛을 내면서 명암의 깊이를 풍부하게 하고 선명한 색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품의 크리스탈 보석을 썼을 때 그 하나하나의 어떤 선명한 색상 혹은 거기에서 나는 빛 이런 것들로 이제 화면을 채워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서로 흡사한 것 같아요. 15년 넘게 크리스탈 페인팅을 하다 보니까 그 크리스탈이라는 재료의 빛반사 때문에 시력이 많이 저하된 거는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작업 이외의 시간에는 모니터를 본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올레드 TV를 통해서 제 작품을 꽤 장시간 보게 됐었는데 눈에 피로나 무리감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보게 됐어요. 그 점이 참으로 인상 깊었어요. 언론사에서 제 작품 취재를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작품 이미지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렇게 전송했을 때 크리스탈이라는 재료의 영롱함이랄지 그리고 거기서 빛이 뿜어져 나왔을 때 신비한 아우라가 느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어요. 생동감 있게 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올레드가 해소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TV 속에 있는 작품이 실제 제 작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생생함,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올레드 TV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